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잠시 누그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11,236불. 이제 엊그제와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졌네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만불 가는 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비트코인의 조정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몇몇 분석가들의 의견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전체적인 뉴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작된 조정으로부터 400억 달러가 증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이 10%가 하락하는 그런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깝깝한 국내 소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 최근 SBS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치솟는 비트코인 몸값 2년 전 광풍과 다른 이유는, 이거 딱 봐도 긍정적인 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가셔가지고 SBS 뉴스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안면몰상 해가지고 나쁜 기사 내보내겠죠. 이제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새로 발표하기를 블록체인 서비스는 오케이, 암호화폐에 건의하는 노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놀라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뭐 막상 보면은 짜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을 수립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혁신 건의는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불수용하기로 결정한 그런 안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나와 있죠. XRP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쓰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진짜 사기가 판을 치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거나 관리나 할 것이지, 사람들이 더욱더 싸게 송금을 하겠다니까 그걸 막고 있죠. 니네 뭐 처먹었냐? 뒷구멍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렇게 상황이 깝깝한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인도 같은 경우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엑스가 규제를 견디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제 폐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인도, 이 아시아의 3대 깝깝 나라가 암호화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란 당국에서, 이란 정부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최근 폐공장 두 곳을 급습해서 1,000여 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압수했다는 소식입니다. 1,000대면은 이제 꽤 값도 많이 나갈 텐데, 이 채굴자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채굴기 한 대씩 들고 이 단속 나온 사람들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엿박 까먹지도 못하는 이 채굴기를 그대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레이그라이트에 관련된 소식 나왔습니다. 크레이그라이트가 오늘 28일 진행될 재판에 증인들과의 동반 참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전문가 및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한 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인데, 이제 꼬분까지 법정에 끌고 들어와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번 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 같아서는 판사가 그 망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크레이그 머리통을 땅땅땅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대신에 병원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머리를 쳐 맞고 나면은 제정신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앞에서 소개를 못했던 국내 소식 또한 가지인데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27일 퍼블릭 블록체인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함께 운영할 거버넌스 카운슬도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라운드X 측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대중들의 신기술에 대해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시아 거점 기업 위주로 거버넌스 카운슬을 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거버넌스 카운슬의 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해킹 소식입니다. 이 싱가포르에 이제 위치를 한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비추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킹 당해가지고 42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들이 털렸습니다. 주로 XRP와 ADA가 털렸고요. 다행히도 이 털린 그런 물량들은 거래소 측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털린 물량이 거래소에서 감당을 할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게 됐을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암호화폐들을 이제 한 거래소에 보관을 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개인 지갑 하나 정도는 마련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늦은 소식이긴 한데,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링크를 상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뭐,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보시면은 일별 차트상 이더리움은 현 가격 수준을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포물선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강세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50일과 200일 이평선 사이에 갇혀 있는 현 가격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비트코이니스트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하강 채널에서 형성되고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 올 최고치였던 360달러를 다시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남겼고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최저점은 283달러 주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 플로우톤 마이닝이 지난 25일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열식 암호화폐 비트코인 마이닝 펌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태양광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친화적인 그런 채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 인기가 열풍이 이제 한창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3일간 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을 주목하지만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인터넷이 다운이 되면은 블록스트림에서 쏘아올린 위성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 이 전기가 나가버리면은 이제 황당하죠. 이런 부분들도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기사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은으로 또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 동전 하나 있죠. 원 아운스가 3개월치 식량을 살수 있을 정도로 은이 값어치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또 들어본 적이 있고요. 금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집도 그냥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초기부터 이제 특히 은을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런 자산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 어제 비트렉스에서 추루 USD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 85센트까지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그 85센트 때에 이 추루 USD를 매수를 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15%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테이블은 정말 진짜 개뿔이죠.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나중에 환율 같은 거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고 온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분 부분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치솟는 비트코인 몸값 안전 자산으로 진화 중.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간에 놓여 있다. 최근 무역 분쟁 사례를 보면은 투자자들은 달러와 위안화 중 어느 화폐를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위안화보다는 우리 비트코인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반대 시위에서도 홍콩 자산가들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이동시켜서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한중섭, 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죠. 의한중섭 씨는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위기에 강했다. 키프로프 사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북한의 핵실험, 무역 전쟁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래프도 나와 있고요.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보존형 자산인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며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에 대해서 위험 회피 기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접근성이나 보유 측면에서 여타 대체 자산 대비 높은 효용을 제공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또 다른 연구원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펀더멘털보다 센티멘트, 이제 투자 심리에 좀더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해가 갈 때마다 비트코인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국제 정세가 안 좋게 나아간다라면은 비트코인 값어치는 점점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G20 바로 직전에, 하루 전에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다? 이것은 혹시 비트코인에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되긴 했죠. 그리고 6.18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재밌는 의견이라서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시 구미가 당겼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박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서 401k라는 것을 하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IRA도 있는데요.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 IRA가 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암호화 자산의 개인 퇴직 계좌 제품 개발 및 제공을 하는 미국 비트코인 IRA가 암호화 자산 12종을 취급하는 비트코인 IRA를 출시를 했다. IRA는 미국의 개인 연금 제도로 하나의 출연금과 운용 이익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존의 IRA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취급하는 반면 비트코인 IRA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12종을 취급한다. 빗코 트러스트와 제휴 하에서 제공되는 이 제품에는 자산의 분실 등의 최대 1억 달러의 보험과 지갑 관리비의 30% 할인이 적용이 된다. 게다가 빗코 트러스트의 커스터디는 고객 자산의 100%를 콜드 지갑 안에 보관한다 라고 밝혔다. 자, 이제 노후 연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비트코인 펀드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보그라츠, 이 노보 형님이 오랜만에 운을 뗐는데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의 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7일 비트코인이 13,800불 정도가 되었을 때 나는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 자식이 지금 던진 거죠. 자, 노보그라츠는 고래 중에 고래 아니겠습니까? 이 대머리 고래인데 대머리 고래가 비트코인을 던진 것입니다. 뭐 어차피 조정받을 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약간 괘씸하죠. 하여간 이 치사한 놈들, 있는 놈들이 더합니다, 진짜로. 이거 던질 때도 혼자 던졌겠습니까? 이제 친구들 몇 명 불러놓고 같이 던졌겠죠. 이 세력입니다, 세력. 노보그라츠 세력. 참고로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만 달러에서 만 사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50일 이평선까지 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8,700불까지 나는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정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보자면은 이 조시 레이저입니다.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 이 조시 레이저. 조시 레이저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CME 선물시장 갭을 메꿀 것 같다. 이제 거의 90% 확률로 갭이 메꿔지는 CME 선물시장인데요. 지금 최근에 3개의 갭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한 개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메꿨고, 다음 목표는 만 15달러 여기를 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8,440달러 여기까지 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시 레이저는 이 조정을 받을 때 최소 8,440달러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똥선생님이랑 꽤 비슷한 그런 수치죠. 자, 그 다음에 울프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7,40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후 재하락을 이렇게 엿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올린 사진 같은 경우는 화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 가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예언자로 알려진 다빈치 J50는 MM크립토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7,500불 달러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대시로 알려진, 잘 알려진 니콜라스 말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만불에서 9,000불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후에 2만 불까지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지멋대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런 근거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정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2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무사히 전달을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볼일들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 덕택에 이 토마토 채널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점심에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